자랑스럽습니다. 초당의 이름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올바른 인식을 공감하고 그 공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초당인입니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키운다. 만초의 향기는 천지를 가지만 큰 덕의 향기는 만리를 갑니다. 초당 20년. 그것은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사람을 키운다는 초당만의 건학정신을 실천해온 20년이었습니다. 나무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배움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배려 이런 헌신적인 것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초당대학교 간호학과에 와서 많이 배우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나가게 된다면 병원에 가서도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당대학교는 서두르지 않으나 결코 멈추지 않으며 이 사회를 지탱할 굳건하고 정직한 인재를 키워왔습니다. 다들 저희 세대 보고 취업률이나 실업에 관한 걱정이 큰 세대라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초당대학교의 선배들이 모두 뒤를 잘 닦아주셨고 일단 우리 학교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 만난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초당대학교의 높은 취업률을 보고 진학했다는 학생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초당대학교가 가는 길은 이제 사학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1994년 시작은 작은 묘목일 뿐이었지만 그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성공한 특성화 대학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모든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당대학교는 작은 묘목에서 지푸른 청년나무로 당당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당의 창조적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선배님들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창의성이거든요. 초당대학교는 과 특성부터가 창의적이잖아요. 저희 조리학과를 비롯해서 다른 타학과 학생들도 창조적 배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초당대학교에는 뭔가 다른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창조적 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초당대학교는 변화, 도전, 창조를 바탕으로 지역, 더 나아가 세계를 잇는 명실상부한 글로컬 대학으로 거듭납니다. 사실 어느 대학교나 다 글로벌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들이 진짜로 글로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초당대학교만큼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것만 하더라도 신입생 때부터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교육을 착실히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토익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미국 미시간 주립대, 인디애나 펜실베니아 주립대, 루이스 클락 주립대, 중국 태주대, 말레이시아 아시아 퍼시픽대, 필리핀 세부 닥터스대 등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초당인들을 세계인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초당대학교는 세계와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컬 대학의 리더로서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리더로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2020년에는
호남의 5대 명문 사립대학으로 반드시 도약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초당 20년의 길. 그 길에서 초당대학교는 더 큰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향해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딥니다.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초당인입니다. 20살 CDU. 당신이 미래입니다. 초당대학교.